5월 1일에 방송된 자칫마당 글 보고 놀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5월 개편을 맞아 프로그램이 새롭게 리뉴얼 되었기 때문입니다. MC부터 패널진까지 모두 새로운 얼굴을 맞이하였습니다. 김재원은 도전 꿈의 무대 판넬로 그대로 유지되었고 김혜영을 포함한 나머지 패널들은 모두 새로운 멤버로 변경되었습니다. 김솔의 아나운서는 이 프로그램을 2년간 진행하며 많은 사람들과의 소중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입사 후 14년 동안 매일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고 이제는 마음을 편히 쉬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하차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쉽고 힘든 결정이지만 비워야만 채워질 수 있고 물러서야 나아갈 수 있으며 헤어짐이 있어야만 만남도 기약할 수 있다는 명언을 남기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김솔의 아나운서는 2년 동안 자칫마당 글 진행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왜 30년 넘게 사랑받는지를 직접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5월 1일부터는 엄지인 아나운서가 새롭게 합류하였습니다. 지인 아나운서는 2016년까지 자칫마당 글 진행하였으나 아이를 출산하며 6개월 만에 아쉽게 하차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6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방송에 복귀하는 날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살림과 육아에 전념하느라 휴직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이 방송에 처음으로 복귀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소풍 가기 전날 학생들처럼 설레는 마음과 한숨도 못 잘 만큼 긴장과 떨림이 공존했다고 말하며 5년 만에 다시 진행을 맡게 되어서 만날 수밖에 없는 훈명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엄지인 아나운서는 이전에는 12년간 우리말 겨루기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진행 실력과 반전 매력 등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전에 함께했던 출연진 중 하차한 멤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일 3명 불어전, 이용식, 화요일 화요초대석, 김학래, 김정현, 수요일 도전 꿈의 무대, 황기순. 5월 1일에는 명어전 코너에서 연예계 별별 흥보대사라는 주제로 조영구, 진씨, 한강 흥자 오수진, 임채무가 출연했습니다. 이 코너는 연예인들의 출연 경쟁으로 인해 32년 역사상 최초로 패널 인턴제를 도입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국악인 남상일이 패널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그는 고정된 패널 멤버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1991년 5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방송되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인 아침마당은 변화가 필연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이번 개편은 변화를 주는 취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정든 시청자들의 아쉬움도 예상됩니다. 현재는 아직 3화요 초대석 도전 꿈의 무대의 후임이 누가 될지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방송 이후에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KBS1에서는 1991년 5월 20일부터 이계진의 아침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첫 방송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하소식이 전해졌습니다. 4월 28일 방송된 제3177회 아침마당에서 김이아 아나운서는 나고 힘든 결정이었다며 하소식을 밝혔습니다. 승아 아나운서는 입사해서 14년 동안 데일리 생방송을 폭진형으로 해왔다.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아나운서로서는 화려하지만 나 자신은 열어지고 방전된 것 같다. 몸도 마음도 쉬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결정했다고 하차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이아 아나운서는 비워야 채워질 수도 있고 물러서야 나아갈 수도 있고 헤어짐이 있어야만 만남도 기약할 수 있는 것 같다. 진행을 해보니 아침마당이 크고 따뜻한 울타리더라 30년 넘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며 한 제작진을 만나서 많이 배웠다고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재원 아나운서와 진행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행복했다. 여러모로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시청자분들께서 과한 사랑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한편 김솔의 아나운서의 후임으로 엄지인 아나운서가 6년 만에 4월에 복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엄지인 아나운서는 다음 달 1일 오전 3시 25분부터 177회 아침마당을 진행하며 기존의 김재원과 호흡을 맞출 예정입니다. 엄지인 아나운서는 2016년 출산으로 인해 6개월 만에 아쉽게 하차한 후 다시 아침마당으로 복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12년간 우리말 겨루기를 진행하면서 단련된 진행 실력과 반전 매력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 기대가 됩니다. 당시 아이를 출산하며 6개월 만에 아쉽게 마이크를 내려놓아야 했던 그녀는 5년 만에 다시 아침마당 진행을 맡게 된 것이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을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년간 우리말 겨루기로 단련된 진행 실력과 더불어 반전 매력까지 모두 보여줄 수 있다는 당찬 포부를 밝힌 그는 아침마당을 다시 비가 돼주는 존재로서의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침마당을 지켜온 기존 패널들도 새롭게 교체될 예정입니다. 월요일 명어전은 패널 자리를 두고 쏟아지는 연예인들의 출연 경쟁으로 인해 아침마당 32년 역사상 최초로 패널 인턴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침마당의 간판 코너인 화요초 대석에는 자타공인 연예계 마당발이자 입담꾼으로 유명한 배우 이광기와 따뜻한 인품과 파고있는 감동력으로 월한 국악인 박예리가 참여하여 신한 토크를 끌어내는 역할을 예고합니다. 또한 생방송 트로트 오디션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수요일 도전 꿈의 부대에는 전국 노래자랑에서 탁월한 행사로 송해 선생님의 빈자리를 원더하던 이호섭 작곡가가 김혜영과 함께 출연합니다. 한편 길재원과 엄지인 아나운서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고 새로운 패널들로 단장한 아침마당은 5월 1일 오전 8시 25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지인 아나운서는 2006년 7인터넷 뉴스에서 경력을 시작하였으며 2007년에 80채 33기 아나운서로 입사하여 오창원 방송총국에서 근무했습니다. 2008년에는 본사 발령을 받고 팟뉴스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동하였으며 특히 스포츠 뉴스를 자주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동안 우리말 겨루기의 진행을 맡아서 한때 우리말 겨루기 진행자로도 유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글날 경축식 등 한글 관련 행사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이금희를 대신하여 아침마당을 진행하다가 같은 해 12월 9일 방송을 끝으로 출산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엄지인은 결혼 후에 우리말 겨루기에서 잠시 하차한 뒤 2017년 4월 17일에 복고했으나 팔로조 파업으로 인해 2017년 9월 18일부터 2018년 2월 12일까지는 선배인 세정 아나운서가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 엄지인은 2018년 2월 19일자로 전격적인 복귀를 하였습니다. 엄지인은 2020년 10월 9일 방송된 구라철에서 우리말 겨루기 코너의 사회자로 특별 출연했습니다. 평소 웃음기 없이 아나운서 진행 스타일의 목소리와 표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것과 달리 텐션이 업된 상태에서 사회를 진행했는데 터지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며 터지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진행하는 모습이 권 2022년 3월 7일까지 잠시 공백기를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엄지인 아나운서는 2007년 33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한 이후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얼굴을 알렸으며 팔뉴스 생방송 세상의 아침, 생방송 오늘, 미녀들의 수다이, 우리말 겨루기, 소비자 고발 등을 진행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0년에는 심장 살리기 보대사로, 2013년에는 대한지적공사 흥보대사로 발탁되었으며 최근 3월부터는 한국국토정보공사 흥보대사로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엄지인은 이금희 아나운서의 후임으로 81회부터 자침마당의 마이크를 잡았다. 아침마당 제작진은 이금희 아나운서가 아침마당에서 하차하고 후임은 엄지인 아나운서가 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혀 아침마당 애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금희 아나운서의 아침마당 하차 배경에는 예산의 제작비 감축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엄지인 아나운서는 집에서 매일 아침 함께 해온 아침마당의 식구가 돼서 영광이다라며 편안한 가족 같은 진행으로 매일 아침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겠다. 고 프로그램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엄지인의 시사, 똑한 소비자 리포트, 소비자 고발, 우리말 겨루기 등 다양한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거치며 얼굴을 알려왔다. 대학 시절에는 식품영양학을 전공했고 2007년 입사 후 사상 처음으로 여자 아나운서가 스포츠 뉴스메인 진행을 맡았으며 엄지인의 시사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고 있다. 특유의 싱그러운 미소와 당찬 이미지는 스포츠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엄지인은 서울 모처에서 사업가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다. 2015년에는 딸 보나를, 2017년에는 아들 본준이 태어났을 때의 사진이 그 한망 사진조차 남아있는 게 거의 없다. 금요일 오전에 KBS 1TV의 아침마당에서는 행복한 금요일 쌍쌍파티라는 코너가 방영되었습니다. 이번 방송에는 엄영수와 김형자, 한태웅과 임도형, 그리고 최석구와 남능미가 출연했습니다. 최석구와 남능미는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라는 곡으로 함께 연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이날 나훈아의 공을 듀엣으로 부르며
무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남능민은 이 노래를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담은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57년간의 연기 생활 동안 처음으로 예능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최석구는 남능미 선생님이 공과 여자야를 좋아한다고 해서 반드시 공을 들려달라고 하셨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방송에서는 트로트 여성 듀오인 두 자매가 서로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었습니다. 가수 김희진과 윤서령은 자매 같은 모습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 그룹을 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자매는 이날 오전에 방송된 부산 KBS 자침마당에 출연하여 입담을 뽐냈습니다. 인생 노래방 코너에 참여한 김희진과 윤서령은 활기찬 에너지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멤버들은 평소에 행사 등에 같이 다니면서 자매 같다는 반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긍정적으로 고려한 결과 그룹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라며 두 자매의 결성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습니다. 윤서령은 희진 언니가 그냥 희진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어요 라고 전달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희진은 이전에 코러스로 활동하다가 상금 등 다양한 이유로 가요제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며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스트롯까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